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폐가에 갔다가 귀신이 붙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학생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여름방학인데다가 아르바이트도 쉬는 날이어서 오후 늦게까지 자고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죠. 누나 친구의 당시에 남자친구가 심령장 소순애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몇 번이나 구슬 받기도 했다는데, 미우침도 없이 또 그런 장소에 갔던 모양이었습니다. 누나의 친구를 A, 그 남자친구를 B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의 방에 자주 놀러 가는데, 어느날 갑자기 B가 뭔가 오르골 소리가 나지 않아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한 A는, 그런 소리 안 나. 그만해. 라고 말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계속 심각하게 진짜로 소리가 난다고 말하며, 초조해 하기의 방안을 한번 뒤져봤지만, 결국 소리가 나는 물건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A는 기분이 나빠져서 기분 탓이야 라고 말하고, 자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B가 그래도 계속 오르골 소리가 들려라고 이야기해서, A는 B를 어떻게든 진정시키고 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A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져서 화장실에 갔는데, 창문에 얼굴을 찰싹 붙인 여자의 형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순간, B가 A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분명 무서워서 잡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A의 손을 잡고 있던 또 다른 손이, B의 손이 아니라는 것에 참을 수가 없어서, A는 B의 집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나는 아침까지 A와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만, 랩하는 것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서 났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에게 전화를 해온 것입니다만, 그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 전화 저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도 들렸던 모양인데, 전화 같은 걸로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걸. 이번에는 내가 있는 곳에 갈 수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화가 있고 나서,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중얼거리는 소리가 나고, 가위 눌림도 매일 밤마다 눌렸고,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들려왔습니다. 옆으로 잘 때, 여자의 손이 달라붙어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가위 눌림 같은 건 솔직히 지금까지 많이 겪었기에, 지금까지는 복근에 힘을 넣으면 간단히 풀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꽤 강한 놈이 와버렸어.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늦어서, 정신적으로도 이상해져 있었습니다. 노이로제 같은 것이 아니라, 이른바 귀신에 홀린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에게 전화가 걸려와도 받지 않고, 집에 찾아오셔도 집에 없는 척 했습니다. 전혀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한 걸음도 집에서 나오지 않고, 무엇에 대해서든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어버려서,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일 괴로운 상태였기에, 침대에 계속 누워, 어떻게 죽을까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냉정하게 그런 것과 투쟁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이때는 또 다른 자신이 몸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홀린 거야 라고 자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악령에 씌어서 죽는다는 것은 이런 식의 느낌이 반복되다가 지쳐서 자살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신과에 가면 우울증이라고 확실히 진단받겠죠. 그날도 매일처럼 가위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른쪽 귀에서는 언제나와 같이 여자가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왼쪽 귀에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남성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연부를 외우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가위눌림이 풀렸습니다. 깨보니 밖은 이미 아침이라 밝았습니다만 너무나도 지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거기는 바다였고, 굉장히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바다와 모래, 그리고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만, 강렬한 파랑 같은 색이 아니라, 희미한 잿빛 같은 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할머니는 생전에 만나러 갔을 때와 같이, 잘랐다라고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웃는 얼굴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할머니의 무덤에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부랴부랴 집을 나와서 할머니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할머니의 무덤은 일본에서도 유명한 큰절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묘하고 나서 절 산책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가기는 싫었지만 이럴 때 본가에 기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본가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그런 영향을 받기 쉬운 체질인가 보다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저는 본가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대학은 그때 이미 너무 많은 날을 나가지 않아서 퇴학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내 인생에서 그때가 가장 어두운 시기였으며 잃은 것은 많지만 그래도 그때 충동해지지 않고 자살을 하지 않고 끝난 만큼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소중한 생명을 돌아가신 할머니가 지켜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지켜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꿈과 현실은 다르다. 산 속에 사는 나의 할머니 집 근처에는 강이 있고, 매년 여름방학에 놀러가면 그 강에서 놀았다. 여름 오후, 그 강에서 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갑자기 불안해져서 집에 가려고 생각했기에, 서둘러 집에 가고 있었다. 할머니 집까지 가는 길에 흰색 원피스를 입고, 밀집 모자를 쓴 낯선 젊은 여자가 할머니 집에서 걸어왔다. 누구일까라고 생각하고 엇갈리는 와중에 그 얼굴을 보니 너무 예쁜 여자였다. 여자는 내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었고 시원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내가 할머니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서는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자신, 내 장례식임을 직관적으로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꿈에서 깨었다. 실로 무시무시한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꿈은 금방 잊어버렸다. 그리고 얼마 후 여름방학이 찾아와서 평소처럼 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 그리고 평소처럼 강에서 놀고 있었다. 오랫동안 놀았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새끼를 걸어가는데 앞에서 원피스에 밀집 모자를 쓴 여자가 걸어왔다. 그 순간 나는 그때까지 잊었던 꿈이 떠올랐다. 그 광경은 그 꿈에서 본 광경과 흡사했던 것이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 여자라고 생각했고 여자에게서 시선을 피하며 걸었다. 여자와 나와의 거리가 점차 좁혀진다. 나는 외면하면서 걸어간다. 그리고 결국 엇갈린 그 순간 그 여자가 낮게 시는 같은 원망하는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안거야? 나는 두려운 나머지 힘껏 달렸다. 그리고 할머니 집에 겨우 도착하자마자 정원에서 세탁물을 말리고 있던 할머니에게 안겼다. 할머니와 함께 있던 어머니에게 이전의 꿈꿈 이야기를 포함해서 모두 말했지만 두 사람 모두 웃을 뿐이었다. 저것은 도대체 뭐였던 것일까?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모든 것이 수수께끼이지만 지금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때 그 여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꼬여버린 인생. 행여나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살까봐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지금에 와서 말하는 이유는 행여나 여러분에게 그것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안간힘을 써서 조그마한 이벤트 행사 회사에 취직했다. 그러나 입사하고 2개월 만에 회사를 나오게 되었다. 무리한 투자로 부도 위기를 맞이했고 가장 먼저 해고당했다. 억울한 것이 있다면 해고당한 달에 받을 월급을 아직도 못 받았다는 것이다. 이제야 숨좀 트이나 싶었더니 막막함의 연속이었다. 이상하게 그 애는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느껴졌다. 저주에 빠진 나는 갈 곳을 잃었다. 학자금 대출금과 생활비 그리고 관리비 등 들어갈 돈이 많은 상황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저주에 걸린 것처럼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에 금이 가고 말았다. 난감한 상황의 다리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부모님은 위로와 격려보다 조심하지 않은 내 탓이라며 인상을 찌푸렸다. 서로 어려운 상황인 걸 피차 알지만, 그놈의 병원비 타령만 할 뿐, 고장 난다리보다 들어갈 돈에 신경을 쓰는 듯 했다. 서운했지만 그러려니 했다.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뿐인 내 편이 있었다. 여자친구인 서희에게 연락을 했다. 지금 바쁘니깐 중요한 거 아니면 내일 연락해. 싸늘한 말투가 예전과 달라짐을 느꼈다. 마치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위축이 되었다. 말도 한마디 못해보고 전화가 끊어졌는데, 마음이 송곳으로 뻥하고 뚫린 기분이었다. 한동안 병원 창문을 멍하니 바라봤다. 괜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스스로가 비참할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는 척 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쉽게 안정되었더라면, 인간에게 우울증은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단지 다쳐서 연락한 것일 뿐인데 말이다. 그 심한 마음에 다시 서희에게 연락을 했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니 가장 가깝다고 느낀 사람에게 느낀 서운한 감정이었을까? 아니면 역겨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어서일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출되는 분노 때문에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애써 평정심을 찾으려고 했지만 마음이 타들어가는 느낌에 온몸이 뜨거워졌다. 텔레비전에서 이유 없이 사람의 몸에 불이 붙는 미스터리한 현상을 본 적이 있다. 어쩌면 나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 쓸데없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다. 그런 더러운 기분도 시간이 해결할 무렵 다리가 성치 않아도 이력서를 썼다. 세상이 패배자로 볼까봐 아픈 몸을 이끌고 밤낮 없이 회사를 찾았다. 처음에는 안정적이고 이름난 회사를 찾다가 갈수록 눈높이가 낮아졌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인재에 나는 부적합했기 때문이었다. 비참한 기분이었지만, 나중에는 전공이랑 관계없이, 사람만 구한다면 지원했다. 이력서를 넣은 뒤, 힘들어도 위험해도 좋으니, 제발 좀 써달라고 기도했다. 금이 간다리에 뼈가 모두 붙을 무렵에 핸드폰이 울렸다. 서류심사 합격이라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었다.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전공과 관련된 일이었기에, 정말 붙고 싶었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면접을 본다는 것은 붙을 확률이 꽤 높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그날따라 일이 잘될것 같은지 서희에게 연락도 왔다.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아드레날린이 용솟음쳤다. 면접 일까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몇날 며칠을 면접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쓰고 외웠다. 면접을 당해 운수가 터지려고 하는지 예상했던 질문들이 무더기로 나왔다. 또시 하나 틀리지 않고 능숙하게 대답했다. 면접관도 만족했는지 미소를 지었다. 화기애애 하다는 사자성어를 몸소 체험했다. 면접이 끝나고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합격했다는 전화가 왔다. 날아갈 듯 기뻤다. 서희가 생각났다.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주려고 그녀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고 반지도 샀다. 좀 무리했지만 여자친구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서인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꽤긴 시간이었지만 기분이 좋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시계가 6시를 알리자마자 현관문에서 서희가 나왔다. 서희가 지나는 골목에서 머리만 내밀었다. 집으로 가는 길로 걸어오길 바랬다. 그러나 서희는 집으로 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걸어갔다. 뭐라도 사러 가나 싶어서 뒤를 밟았다. 그런데 헌칠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서희가 그를 향해 달려갔다. 남자는 내 여자친구를 와락 끌어 안았다. 둘은 입을 맞췄고, 누가 봐도 연인인 것처럼 행동했다. 서희가 그렇게 해맑은 미소를 짓는 걸 처음 봤다. 그 광경을 몰래 지켜보면서 서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내게 전화가 오자. 받지도 않고 다시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었다. 분노란 정말 무서운 것이다. 나도 모르게 욕을 내뱉으며, 그들에게 뛰어들고 있었다. 분노의 찬 발소리를 들은 그녀가 뒤돌아봤다. 토끼 눈이 된 그녀였다. 그녀가 놀라던 말든 있는 힘껏 머리로 남자의 얼굴을 내려쳤다. 하지만 언제나 부르는 나의 것이었다. 남자가 피하자 내 머리는 벽과 충돌하고 말았다. 피가 용암처럼 터져 나왔다. 너무나 뜨거웠다. 어떻게 된 거야? 빨리 말을 해봐. 나에게 수치심이란 없었다. 목이 찢어질 정도로 소리를 쳤다. 눈에 피가 들어가니 따갑고 아팠지만, 분노 때문인지 대수롭지 않았다. 멀쩡한 왼쪽 눈으로 본 그녀는, 남자와 팔짱을 낀채 얼어 있었고, 그 장면을 보자 더욱 화가 치밀었다. 케이크를 땅에 던지고 밟았다. 입었던 셔츠도 찢어버렸다. 남자는 그런 나에게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다. 쟤랑 3년 동안 사귀었는데, 넌 누구냐? 남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서희는 남자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로 빠르게 걸었다. 그 상황이 더욱 화가 나서 그녀의 팔을 잡으며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단지 눈물만 흘릴 뿐이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표정에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손을 놓았다. 그날 모든 화를 허공에 대고 내뱉었다.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욕을 했다. 각종 숫자부터 신체의 일부까지 메아리가 울리도록 소리쳤다. 이윽고 경찰이 와서야 나를 말렸고, 경찰서까지 끌려가서 울다가 화를 내다를 반복했다. 진이 빠져서 택시를 타고 집 앞에 왔다. 모든 것을 토해내고 나니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그렇게 어리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바라보며, 좀비처럼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마는 또왜 이렇고요? 저랑 함께 병원에 가시겠습니까? 우울함도 우울함이지만 소리를 된통 지르는 바람에 아무런 말을 할수 없었다. 단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단을 올랐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경비 아저씨가 올라가는 나에게 조심히 들어가라며 격려를 했는데 또 다시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스스로가 불쌍해진 것이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거울 속내 모습을 보니 한심했다. 피범벅인 얼굴과 찢어진 옷을 입고 있으니 큰 사고라도 당한 사람 같았다. 그렇게 따지면 사고가 났던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스로가 싫어졌다. 내 모습을 비추는 빛이 싫어졌다. 더불어 나를 존재시키는 사람도 물건도 싫어졌다. 흡혈귀가 된 것처럼 방 안에 모든 빛을 차단했다. 방문도 잠가버렸다. 이불 속에 들어가서야 마음이 괜찮아졌다. 어둠과 동화되고 나서야. 나쁜 상처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다. 자살을 선택하고 싶었으나 죽음이 주는 고통을 감내할 위인이 못 되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버렸다. 이불 밖은 언제나 위험해 보였다. 나를 멸시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는 녀석들까지 그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단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잠이 들때 가장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좁은 방 속이 시끄럽게 느껴졌다. 여러 명이 쑥덕이는 소리가 방 안을 소란스럽게 했다. 요란한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누군가가 나의 방에 들어왔다는 생각에 벌떡 일어났다. 당장 핸드폰을 켜고 방 안을 비췄다. 침대 아래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의 사내가 있었다. 워낙 어둠 속에 있었던 터라. 형체에 대한 확신이 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눈동자가 초점을 맞추자 이윽고 눈앞에는 꽤 멋진 모습의 나 자신이 서 있었다. 이대팔로 정돈된 머리에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평소에 되고 싶은 모습이었다. 내 모습을 한 녀석이 소리를 지르지 말라며 자신의 입술에 손가락을 댔다. 그리고 편하게 의자에 앉았다. 나는 가까운 미래에서 온 너다. 너를 구원해 주기 위해 왔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생긴 것일까? 과거를 바꾸기 위해 미래에 내가 온 것일까? 생김새로 봐서는 가까운 미래에서 온 것이 분명했다. 지금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의심이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미래에 나에게 궁금한 것이 더욱 많았다. 나는 미래에서 무얼 하고 있어. 녀석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웃어댔다. 행여나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닌지 몇 번이나 눈을 비볐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또 다른 나였다. 이미 내 방의 거울은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모르겠나? 먼 미래는 나도 모르지만, 이번 주에 너는 로또 1등에 당첨될 거야. 그리고 인생이 한 번에 쫙 펴지는 것이지. 비싼 차에, 넓은 집에, 우리 나이 또래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어. 어마어마한 돈이 감당이 안될 정도로, 미래에서 온 나의 말이 솔깃했다. 정말로 그것이 사실이길 바랐다. 왠지 모를 소식에 흥분이 되었다. 진정 그를 과거에 자신을 구하기 위해 미래에서 온 나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갈수록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지난날이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래에도 내가 존재하지 않으니 녀석이 찾아왔다고 철석같이 여겼다. 로또에 당첨되면 말이지 멍청한 것들이 그제야 진가를 알아보더라고. 부모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그리고 서희까지 말이야 어찌나 다시 사겨달라고 애걸복걸하던지 그 말을 듣는데 갈증이 해소되는 듯 기뻤다.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낫다는 행운이 나에게 찾아오면서 그 동안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소리가 어찌나 통쾌한지 오랜만에 맛보는 행복이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로또를 사야겠구나. 너는 번호를 가르쳐주러 온 것이구나. 녀석은 나의 눈을 보며 의미심장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번호를 불렀다. 드디어 새로운 인생을 맞이한다는 생각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믿기지 않았다. 정말 이 번호가 맞아라고 묻자. 녀석은 나를 향해 빙글에 웃어댔다. 평소에 번호 같은 것을 모셔오는 유형의 인간이기에 미래에서 온 나라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었다. 늘 실수투성이에 야무지지 못한 나 자신이 아니던가. 몇 번이고 번호가 확실한지 물었다. 그러자 녀석은 마치 나를 놀리는 듯, 그 상야릇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45도 각도로 기울였다. 장난치지 말고, 확실히 이 번호가 이번 주 1등이야? 녀석의 입꼬리가 올라가자. 순간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내 눈매가 매섭게 바뀌면서 나를 노려보는데, 막연함 속 공포심의 숨통이 저릴 만큼 아파왔다. 뭔가 이상했다. 현재와 다른 미래의 나이지만 돈이 있어서 그런지 저렇게 여유가 넘치는 나였던가? 온갖 생각이 마음을 복잡하게 했다. 불쌍한 인간아. 이런 것조차 속는 한심한 인간아. 그것이 요란하게 웃어대더니 미친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머리가 흔들릴 때마다 머리카락이 길어지는 기괴함에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남자의 목소리도 아니고 여자의 목소리도 아닌 육성으로 웃어대는데 당장 도망치고 싶었다. 핸드폰 불빛이 그것을 비추는데 마치 영사기에서 공포영화가 나온 것처럼 보였다. 폐가 아플 정도로 숨이 빠르게 쉬어졌다. 그러나 몸은 마비가 된듯 움직일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계산이 서지 않았다. 이런 경험은 난생 처음인지라 당황의 늪에 빠져버렸다. 그것은 피리 귀신의 모습이었다. 조선시대의 고문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긴 머리가 여기저기 뻗쳐있었다. 그것은 내가 아니었다. 분명히 내가 아니었다. 그것이 한참을 조롱하더니 굶주린 호랑이가 인간을 발견한 듯 슬금슬금 기어왔다. 당장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그것의 얼굴이 코앞까지 왔다. 헤게망칙한 얼굴에서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하기에 고개를 돌렸다. 너의 미래를 알고 싶나? 정말 가르쳐줘. 무서웠지만 나의 미래가 궁금했다. 그것의 요상한 얼굴을 차마 못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이 어둠을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누구 하나도 너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지. 너의 부모와 친구도, 그리고 바람이 났네 여자친구도, 혼자 외로움과 사투하고 있는 너를 잊은 지 오래다. 내가 이런 캄캄한 어둠과 하나가 되고 있을 때, 남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살아. 너를 버린 서희 그년도, 지금쯤 딴 놈과 시시덕거리며, 청춘을 불사지르고 있다고, 순식간에 공포는 분노가 되었다. 그동안 힘들게 마음속 깊은 곳에 굳혔던 분노들이 다시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너의 미래는 둘중 하나다. 너 혼자만의 죽음을 맞이하거나, 또는 다 같이 죽는 것이지. 하지만 혼자만 죽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나. 이왕 죽을 거 미운 놈들 하나라도 같이 저승길로 데려가는 것이 더 억울하지 않을까. 녀석의 말이 맞았다. 이왕 죽을 거, 나 혼자만 죽을 수 없었다. 어차피 어둠 속에서 조용히 죽으려고 했던 내가 아니던가. 하지만 너무 괘심했다 그날 이후, 아무도 나의 손을 잡아주는 이가 없었다. 혼자 어둠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아무도 없었다. 모두 죽여버리고 싶었다. 당장 캄캄한 방을 나가서 칼을 손에 쥐려고 문을 열었다.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거기서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한참 동안 방문을 열고 멈춰 있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이제 이 어둠 속에서 나오십시오. 투박한 손으로 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노인의 눈빛이 그토록 격려되기는 처음이었다. 마치 나의 마음을 다 아는 듯 토닥거려 주는데 어지러운 마음이 정리되었다. 무슨 슬픈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어둠 속에서 혼자 계셨겠습니까? 괜찮으니 방 밖으로 나오십시오. 어두운 방으로부터 한 걸음 나오니. 엄마가 나를 와라 가느며 눈물을 흘리셨다. 표현이 서툴러서 그동안 나에게 따뜻하게 하지 못했다며 펑펑 우셨다. 아버지도 연이어 미안하다는 말만 하는데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렸다. 순식간에 마음의 봄이 찾아온 것 같았다. 그러는 사이 집에 누군가가 배를 눌렀다. 키가 큰 불량하게 생긴 녀석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들어왔다. 갑자기 화목해진 우리 가족을 멀뚱멀뚱 쳐다보며 경비 아저씨에게 다가갔다. 할배, 단지가 이것밖에 없다 아이가. 된장 담은 건데, 이거 씻는다고 늦었다. 경비 아저씨는 배구공보다 작은 단지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우리 가족에게 눈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불량한 손잔 녀석과 내 방으로 들어갔다. 이내 문이 덜커덕 잠겼다. 혼자 있을 때 들리던 요란한 웃음소리가 방 안에서 들렸다. 어찌나 소름이 돋던지,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우당탕탕 하며 손자의 욕설이 들려왔고, 경비 아저씨가 그런 손자에게 야단을 치는 소리도 들려왔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신경 쓰지 않으셨다. 30분 정도 지났을까? 나의 방문이 열렸다. 경비 아저씨와 손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가쁘게 몰아셨다. 손자의 손에는 조그마한 단지에 뚜껑이 덮여 있었고, 부적과 함께 새끼줄로 동려 메어 있었다. 행여나 두 남자가 내방 속에 있는 귀신이라도 잡아서 단지 아내 봉인이라도 시킨 것일까?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그런 것 같았다. 경비 아저씨는 나의 좌절이 나의 탓이 아니라고 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했다. 내 마음 모두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고 싶다고 했다. 태어나서 그런 격려는 처음이었다. 뭉클함의 눈물이 떨어졌다. 경비 아저씨와 손자를 보내고 새로운 마음을 먹고 다시 일어서려고 했다. 먼저 꽤 오랫동안 씻지 않았기에 화장실로 향했다.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캄캄했던 나의 방속에서 만났던 귀신의 모습이었다. 그제야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다. 나는 꽤 오랜 시간을 방속에서 얌전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부모님이 말하기를 매일 밤을 마치 1인 2역을 하듯 매일을 시끌벅적 혼자서 떠들었다고 했다. 나에게 말을 걸려고 할 때마다 다른 인격이 욕을 하며 위협을 했다고 했다. 도대체 나는 어떤 상태였을까? 귀신에 홀린 것일까? 아니면 정말 어둠 속에서 미쳐있던 것일까? 지난 일을 경비 아저씨에게 묻고 싶었다. 처음에는 그들이 귀신을 퇴치했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들어서 미쳐있던 나를 치료하기 위해 한편의 연극을 꾸몄다는 의심이 계속해서 든다. 회복을 하고 경비 아저씨를 찾아갔을 때 이미 그들은 떠나 있었다. 지금은 꽤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다. 가끔 혼자 있을 때 그날이 떠오르기도 한다.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랜 시간을 어둠 속에 있지 않길 바란다. 아마도 당신들 마음 속에 있던 무언가가 당신들을 지배해버릴 테니까.